최근 필리핀의 한국 무기 욕심에 중국이 골머리를 앓자 한국의 필리핀 무기 관련해서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퇴역시킨 안동함을 필리핀이 공여받기로 한 것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노후화되고 퇴역한 한국 함정 때문에 중국이 반발하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지만 탑재된 부장들이 퇴역한 함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과 필리핀 해군이 수천억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리핀이 도입한 무기들까지 업그레이드 소식이 들려오면서 중국의 남중국해 패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필리핀 해군은 야심찬 계획을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퇴역한 함정을 공여받으며 자국 해군력을 증강시킨다는 계획인데요. 오래전 콜라도야팜을 공여받았던 필리핀 해군은 얼마 전 퇴역한 안동함까지 공여받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안동함은 콜라도야팜과 같은 1200톤급 초계함입니다. 필리핀이 안동함을 인수하기로 한 것은 먼저 인수해 콜라도야팜으로 개명한 충주함의 성능이 탁월해 7107개의 섬을 방어할 수 있는 최적의 초계함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네이버 뉴스는 전했습니다. 필리핀 해군이 안동함을 인수하면 필리핀 해군이 운용하는 한국산 군함은 대구급 호위함인 호세리잘급 호위함 2척, 호항급 초계함 2척 등 4척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대한조선이 1987년 건조하고 1989년 1월 취역한 안동함은 30년간 동해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며 재미있는 일화도 남겼는데요. 그것은 바로 안동함의 별명입니다. 해군에서는 안동함을 끼함이라고 불렀는데 끼가 많아 생긴 별명은 아닙니다. 한 번은 안동함이 해상작전 중 한 민간 어선과 항해 관련 무선통신을 할 일이 있었는데요. 해당 어선은 안동함이 자신의 항로에 진입하려고 하자 해상 충돌 방지 규칙에 따라 교신을 시도하였는데 선장 눈에는 한국 해군 함정들이 전부 다 똑같이 생겨 뭐라고 불러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함수 쪽에 훌넘버 771이 있고 한글로 끼같이 생겨 안동함을 부를 때 끼함이라고 부른 것인데요. 이 무선 통신을 들은 모든 함정들은 안동함의 콜사인에 웃음을 터뜨렸고 안동함을 부를 때 놀리듯 끼함이라고 불러 이와 같은 별명이 생겼습니다. 그런 안동함이 30년간 한국 바다를 지키고 퇴역하여 이제는 필리핀에서 다시 위상을 떨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리핀 대표단은 얼마 전 방한해 진해 해군기지에 있는 안동함을 직접 육안으로 점검했는데요. 필리핀 대표단은 안동함이 2020년 12월 31일 퇴역한 함정이지만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안동함처럼 포항급 초계함은 필리핀 연안을 지키기에 안성맞춤인 함정입니다. 그중에 안동함은 포항급 13번함으로 소나와 어뢰, 홍뢰를 탑재하는 포항급 후기형으로 대잠 공격 초계함이어서 필리핀 해군 측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길이 88.3m, 폭 10m의 배수량은 1220톤이며 디젤 엔진과 가스터빈을 탑재해 최고 속도가 시속 30이노트로 대단히 빨라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을 돌며 연안 방어가 수월합니다. 무장도 1200톤이라고 하기엔 믿기지 않을 만큼 튼실합니다. 오토멜라라 76mm, 컴팩트 단장포 임은 오토브레다 40mm 2연장 임은 MK-46 모두원 3연장 어뢰 발사관 2기, 하푼 함대함 미사일 4기, 미스트랄 지대공 미사일로 무장해 연안 해역에서 대잠전과 대함전, 대공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함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이것들이 1200톤급 함정에 다 탑재되는 것이 신기할 정도라고 말하고 있으며 당시 한국의 군함 설계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워낙 달린 무장이 많고 그것을 운용하기 위해 많은 인원이 필요해 좁아터진 배에 승조원이 95명이 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훌륭하다 보니 필리핀 해군은 최근 전역한 같은 급의 원주함, 성남함, 제천함이 퇴역하기만을 기다리며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40척의 함정을 10개 우호국에 공여해 방산협력과 수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역한 3척의 초계함들을 공여받기 위해 필리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원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인지 필리핀은 극심한 방위비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한국과 수천억 원대 무기 계약을 체결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필리핀 정부가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2척의 초계함 사업을 맺었으며 그 규모는 약 250억 페소, 하나로 약 5,900억 원 상당의 무기 계약입니다. 이는 함정 가격만 약 5,932억 원이며 무기를 합치면 280억 페소, 하나로 약 6,526억 8천만 원 규모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앞서 호세 리잘급 호위함 2척을 2016년 160억 페소, 하나로 약 3,796억 원에 수주해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차질 없이 인도했는데요.
필리핀 매체 인콰이어러는 필리핀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필리핀 국방부가 계약 부여 통지를 얼마 전 또다시 했다고 밝히며 한국 무기에 강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가 계약 통지를 한 것은 필리핀 예산 당국인 예산관리부가 지난 10일 초기한 프로그램에 따라 조달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착수금 37억 5천만 페소, 한화로 862억 4,700만 원을 승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 체결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 관계자들은 전했는데요. 델핀 노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얼마 전 하원 예산 청문회에서 한국 현대중공업에서 초계함 2척, 호주에서 연안 초계정 6척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이 초계함 2척을 조달하기로 한 것은 필리핀 해군이 현대중공업에서 도입한 최신 호위함 호세리잘급 2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필리핀 국방부나 언론들은 필리핀이 도입할 초계함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추정은 가능합니다.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버투데이에 따르면 델핀 노렌자나 장관은 함정 형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호세리잘급 호위함보다는 작지만 충분히 무장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네이버투데이는 CAP는 대함전과 대잠전, 대공전을 수행할 수 있는 현대 초계함 2척을 획득하는 것이며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센서가 탑재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해군이 도입할 초계함은 호세리잘급보다는 작지만 비슷한 무기를 탑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2020년과 2021년 각각 인도한 호세리잘급 호위함은 길이 107m, 너비 14m 규모의 다목적 전투함입니다. 최고 속도 시속 25노트, 8,300km 이상의 항속거리를 보유하고 있어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풍과 열대성 기후 등 필리핀의 거친 해상 조건에서도 우수한 작전 성능과 생존성을 갖도록 설계됐는데요. 함수에는 구경 76mm 함포 1문과 30mm 기관포로 무장하며 또 미스트랄, 신바드 함대공 미사일, 어뢰, 헬리콥터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탑재해 대공, 대잠 작전을 두루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규 호위함 도입은 필리핀 해군의 현대화 계획의 일부로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하면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위협이 가속되는 만큼 더는 미룰 수 없어 아델루이스 보르다도 해군 중장은 초계함 2척과 연안 초계정 6척이 앞으로 2년이나 3년 안에 해군에 인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초계함 사업을 통해 이전에 탑재한 외국산 미사일들을 전부 한국산으로 교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바로 해성과 해궁입니다. 해성은 호세리자람 도입 때 탑재하려 했으나 예산 문제와 맞물려 도입을 미뤘지만 이번 사업으로 들여올 가능성이 높고 함대공 미사일도 8세례 함수 수직 발사관을 이용한 미사일을 사용하려 했으나 해궁이 이제 막 양산을 시작하면서 이제야 무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아주 난감해졌습니다. 한국 미사일 기술은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군 차기 호위함 배치투 선도함이며 호세리자람과 같은 급인 대구함에서 발사된 해궁은 1차 품질 인증 사격 시험 결과 모두 표적에 명중하며 우수한 성능을 보여 시험 참관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중국의 국지전이 벌어지면 중국도 웬만한 전력으로 필리핀을 상대했다간 된통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호세리잘급 2번 함인 안토니오르나함의 작전 배치는 중국 해군 함정은 물론 때로 몰려다니면서 필리핀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하는 다수의 중국 어선들을 위축시키기에 중국이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이에 필리핀 해군은 자신들을 홍보하는 자료에서 한국에서 도입한 함정들을 자랑스럽게 공개하고 있는데요. 구축함도 아닌 호위함이 대공, 대함, 대잠 작전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비교적 국방 예산이 부족한 국가들에게 아주 큰 메리트로 작용하기에 필리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해군력 증강에만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리핀은 해군력 강화를 넘어 국내 반군 소탕을 위해 육군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필리핀 해군을 맡고 있다면 필리핀 육군은 하나디펜스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하나디펜스는 필리핀군이 105mm 견인포로 반군들을 초토화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시가지 전투 능력 향상을 위하여 트럭과 사격 통제 장비 등을 일체화한 K105A1 105mm 차륜형 자주포 도입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50년대 후반 미국의 군사 원조로 보유한 M101 105mm 견인포 118문을 필리핀 현지에서 개조 양산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155mm 트럭형 자주포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105mm 트럭형 자주포는 필리핀 육군의 요구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방산 제품이라 할 수 있으며 K136 구룡 130mm,
다연장 로켓포를 공여하는 것은 K-105A1의 수출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리핀은 한국 무기로 도배하며 중국에 맞서고 있는데요. 한국 무기의 놀라운 성능에 박수를 보내며 한국의 무기가 전 세계 평화를 지키는 데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